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제임스 하든이 필라델피아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콜로라도로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온 것이 필라델피아 구단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압박의 목적으로 보고 있으나 팀 훈련에도 별 문제 없이 참가했다고 하네요. 필라델피아 측에서는 하든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하든 드라마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뉴욕 구단은 하든과 1년 계약조차도 관심이 없는 상황이며 리그 전반적으로도 하든 영입에 관심 있는 팀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는군요. 다빈앤 감독은 르브론 제임스의 몸 상태가 마치 3-4년차 시즌의 모습과 같이 100%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픈 커리는 마이클 조던과 매직 존슨이 자신을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라는데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은 매직 존슨이 커리어 동안 이뤄낸 것에 대해 굉장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있으며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네요. 지미 버틀러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신은 그 누구도 성가시게 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단지 내가 하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버틀러는 니콜라 요비치에 대해 이번 시즌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그가 마치 6-7년차 베테랑 선수처럼 플레이한다고 평가했네요. 클리퍼스 구단이 폴 조지와 활발하게 연장 계약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조지는 클리퍼스에서 은퇴하는 것에 대해 그건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답했네요. 브라이언 스칼라브리니는 보스턴의 로스터가 현재까지 리그 최고의 로스터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코치들이나 구단주들도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드루 할러데이는 포틀랜드 GM 조 크로닌 덕분에 보스턴으로 합류할 수 있었으며 크로닌은 의사소통이 매우 잘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에 대해서는 리그에서 가장 막기 어려운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네요. 할러데이는 이미 보스턴 구단과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했으며 장기 계약을 원하는 상태라고 하는군요. 데미안 릴라드가 미러키 트레이드가 성사되고 5일 후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하네요. 포틀랜드로 합류하게 된 말콤 브록도는 잠재적인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 포틀랜드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 3세는 스콧 핸더슨의 첫인상에 대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선수라고 말했네요. 천시 빌럽스 감독은 마티스 타이블이 코트 전방위를 누비기 때문에 그를 마법사 또는 예술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타이블을 상대로는 패스하는 것조차 버거우며 항상 디플렉션이나 스틸을 해낸다고 덧붙였네요. 앤드류 위긴스는 이번 시즌 올스타에 다시 선정되길 원합니다. 벤 시몬스가 오늘 연습에서 연속으로 10개의 자유투를 성공시켰다고 하네요. 3점 슛이 아니라 조금 아쉽군요. 앤서니 에드워즈는 만약 루디 고베어가 실전에서 3점 슛을 쏜다면 코트를 떠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챗 홈그랜과 함께 뛰는 것에 대해 서로의 경기를 더욱 쉽게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굉장히 재미있는 시즌이 될 것 같다고 말했네요. 루돌트는 연습 도중 가끔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풀코트 프레스를 가한다고 합니다. 올랜도 구단이 파울로 반케로, 프란츠 바그너, 제일런 석스에 대한 24-25 시즌 팀 옵션을 실행했군요.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 샌안토니오의 주전 라인업에 대해 마누 지노빌리도 벤치에서 나온 적이 있고 그 어떤 선수도 그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연습 도중 왼쪽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했고 워킹 부츠까지 착용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이클 말론 감독에 따르면 크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프랭크 보겔 감독은 유서프 너키치가 매치업에서 피지컬적인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커스 모리스는 오프시즌 동안의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 트레이드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클리퍼스에서의 커리어가 끝나기 전까진 자신은 계속 클리퍼스 선수라고 말했네요. 다음 시즌 NBA 감독들 중 시카고 감독 빌리 도노반이 가장 먼저 해고될 감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지 블록이 최종적으로 피지컬 테스트에 통과했으며 1년 베테랑 미니멈 계약에 휴스턴으로 합류하게 되었네요. 마크 데이그널트 감독은 바실리에 미치치가 높은 농구 IQ를 가진 선수라 평가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 끝!